지금부터 치킨 알라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알라깅에 들어가는 재료는 닭이 반 마리가 지급이 되겠고요. 청홍피마, 양파, 양송이, 우유, 밀가루, 생크림, 월계수잎, 정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닭고기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는 살 부위를 잘 발라서 2cm, 사방 2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를 해 주시고요. 껍질 쪽도 벗겨주시겠습니다. 2cm 정도 크기로 닭고기를 썰어주겠습니다. 닭고기를 손질을 해서 2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닭고기를 볶아내면서 또 치킨 스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버터를 두르시고요. 버터가 녹으면 닭고기를 살짝 볶다가 물을 한 컵을 넣어서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여서 닭고기는 건져주시고, 국물은 체에 받쳐서 치킨 스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피망 안을 먼저 이렇게 과육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1.8cm 정도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피망 썰어주시고요. 홍피망도 안을 이렇게 떼어내시고, 청피망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양파도 피망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양송이도 겉껍질을 벗겨내시고, 양송이는 모양 있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등분을 하신 다음에 길이대로 이렇게 해서 채소를 썰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가 다 익을 정도로 치킨 스탁이 됐으면 이제 면보에 걸러서 국물은 스톡으로 이용을 하시고 고기는 한쪽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은 걸러서 치킨 스톡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제 부케가르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케가르니는 월계수잎에 정향을 꽂아 주시고요. 향을
향신료 다발입니다. 그래서 예, 양파나 샐러리, 파세리를 같이 꽂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양파를 꽂아서 부케 가르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썰어놓은 채소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 예, 볶겠습니다. 예. 자, 양파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양파를 먼저 볶아서 내주시고, 자, 양송이 버섯을 볶겠습니다. 양송이 버섯도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청홍 피망을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홍 피망을 볶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채소가 다 볶아졌으면 이제 화이트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큰술 정도의 버터를 넣어 주시고요. 자, 버터가 녹으면 밀가루를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서 화이트 룰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한 큰술 반 정도를 넣어서 화이트 룰을 만들겠습니다. 화이트 룰은 하얀색에 누기 때문에 불 세기를 조절을 잘 하셔서 색깔이 나지 않도록, 갈색이 나지 않도록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루가 볶아졌습니다. 자, 화이트 루가 볶아졌으면 치킨 스톡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루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화이트 루가 엉기지 않고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스톡을 부어가면서 풀어주겠습니다. 루루를. 화이트 루에 치킨 스톡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렇게 멍울이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부케 가루니를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이걸 끓이면서 여기 아까 준비해 놓은 닭고기도 넣어주시고요. 삶아서 준비한 닭고기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양파, 피망, 양송이까지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알락깅이 어느 정도 끓었으면 우유를 좀 부어주시고요. 우유를 좀 부어주시고 생크림으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크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락깅이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으면 아까 넣었던 부케 가르니는 꺼내서 따로 빼서 내놓으시고요. 치킨 알락깅을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목한 그릇에 치킨 알락깅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킨 알라깅이 완성되었습니다.